한 해의 안녕과 소망을 바라는 마음이 모이는 명절 설날. 중국에선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을 맞아 평소보다 더 북적이는 중국을 찾은 역사학자 이계형 교수. 한국 근대사 전공인 그는 이번 답사를 통해 작은 것 하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더 찾고 싶습니다. 밤이 되자 중국 전역엔 본격적인 춘절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악귀를 쫓기 위해 터트린다는 화약을 넣은 폭죽이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섣달 금음, 밤새 쏟아지는 폭죽 소리를 들으며 역사학자는 이 땅에 터졌던 1932년 그날의 폭탄 소리를 떠올립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을 뒤덮은 폭발 소리. 이봉창 의사에 이어 이번엔 윤봉길 의사의 기계가 일본 제국주의의 숨통을 압박하죠. 그러나 100년 세월 앞에 그들이 활동하던 역사적인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보존되어야 할 사적지가 하나 둘 말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김치현 선생님 그 명의로 임대하여 사용했던, 그래서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 때 피해서 중국인에게 내각되었어요. 그 임시정부 운영하는데 그 자금도 부족하고 또 여러 그 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그 급성 그 악성 폐렴으로 광야병원에서 입원 중에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서거했다요. 그 묘 자수 그 자리가 아, 주택단지 개발돼갖고 어느 날까지 그 시신을 못 모셔왔습니다. 1934년 급성 폐렴으로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김철 선생. 그의 사망지는 중국의 7대 고도 중에 하나인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는 거대한 인공호수인 서호로 더 유명한 곳이죠. 중국 절세 미인의 이름을 따올 만큼 아름다운 서호가 있는 항저우. 하지만 임시정부의 운동가들에겐 부초 같은 유랑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항저우에 있는 서호인데요. 저쪽 편에 그 악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남송 시기에 유명했던 장군 그 악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항저우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군무장 김철 선생이 급성 폐렴이 걸려서 50일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뒤에 그 악비 무덤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합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후 일제의 압박이 더욱 거세져 쫓기다시피 항저우로 오게 된 임시정부. 그해 5월, 항저우에 처음 짐을 푼 곳은 청태 제2여사, 김철 선생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군인들이 묵던 숙소. 100년도 넘은 이 오래된 건물은 현재도 호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에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해를 빨리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군무장이었던 김철 선생은 이쪽 항저우로 와서 임시정부에 잠시 머물러 수 있는 청사를 했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굵직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상하이 시절과는 달리 풍전등화 같았던 항저우 임시정부는 이곳 232호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제의 폭압으로 와해 위기에 처했던 임시정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임정을 지켰던 독립운동가들 덕에 무려 7번 도시를 옮기며 임시정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장생로 호변천 23호,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번듯한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식 개관한 이곳엔
당시 항저우를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이 기념관엔 처음 항저우 시대를 연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세 명. 그 중에서도 임시정부의 중요한 문건들을 관리했던 김철 선생의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부고를 알리는 기사와 묘비 탁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묘소는 이동산로에 호산당 공묘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철 선생의 묘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알고 있는 악비묘 근처를 뒤져보기로 했죠. 중국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악비는 남송시대의 명장입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의 명성만큼 크고 화려한 그의 묘. 그 근처에서 사라진 우리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자니 괜스레 서글퍼지는데요. 그나저나 김철 선생의 묘의 정확한 위치와 또 왜 이 근처에 묘를 썼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탑이 있는 것이고 탑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악묘 이 길을 서화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화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악비묘가 여기 있어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 길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도상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왼쪽에 있단 말이지. 你知道以前就是韩国独立运动的时候有一些朝鲜人的那个墓在哪儿吗朝鲜墓这这都姓那个名的一个有一个这个这个墓还有哪里还有还有一个鸟高鸟高就是在这个西下的上一点点就是那个那个茶下那个地方 악비묘 뒷산, 중국인이 가리키는 곳에서 또 다른 중국 영웅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묘 굳이 이곳은 악비묘의 뒤편에 있는 이제 기슭에 있는 산인데 이 주변에는 이런 묘들이 좀 산재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80여 년의 세월이 모든 기록을 삼켰는지 항저우의 야산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날 새로운 자료를 얻기 위해 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념관 관장은 김철 선생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就是切尔诺的那个拍的话是在那边比较好一点。那个就是虹口公园爆炸案以后呢，整个韩国临时政府就从上海转移到杭州。那么金策先生呢，带领着这当时是临时政府的主要的主持工作的国务委员。那么基本上就是在杭州时期，那个临时政府的工作呢是由 그의 죽음과 묘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那根据这个文献资料的记载呢，他当时是安葬在我们那个西湖边的有一个叫外东山弄的一个湖山堂公墓，是一个基督教堂的一个公墓。호산당 공동묘지가 교회 부속 공동묘지라는 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찾을 수 있나요? 现在这个庙能找到吗？早就没有了。哦，我都没有点。为什么会这个？这个城市的变迁和改造嘛，城市的发展，然后那个教堂跟公墓都没有了。 이전에 호산당 있었던 길 여기래요. 그러니까 호산당 공동묘지는 악비묘 바로 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근처가 이동산로였나요? 이동산로不对. 이동산로는 是在这里了. 이동산로는在这里了. 它是靠近这边.
김철 선생은 왜 교회 공동묘지에 묻혔던 것일까? 100년도 넘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런지요? 아, 네, 好的. 아, 现在是什么银行?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호산당은 존 스튜어트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였고 거기에 딸린 교회 묘지가 이동산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졌지만 존 스튜어트 목사의 기념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스튜어트 목사는 2대에 걸쳐 중국 선교에 힘썼던 인물입니다. 1929년에서 그를 기리는 기념관에는 1920-30년대 항저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사진이 우리 찾던 사진 아닌가 싶은데요. 전시 사진 중에 호산당 공동묘지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묘지의 비석들 사진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은 개발돼가지고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산 모양새를 통해서 위치는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회에서 소개받은 교회 역사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호산당 일단 사진이고요. 지금 이거 그 당시 좀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목사이자 교회 역사가인 찬웨이 씨는 당시 자료를 모아 병원 역사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영국계 선교사들이 세운 광제 병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 거기에 놀랍게도 김철 선생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지사 김철 선생이 1934년 5월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해 6월 운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책장을 넘기면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 사진과 묘비 사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항저우에서의 김철 선생의 위상을 가늠하게 됐죠. 그런데 김철 선생은 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까요? 我真的知道一点，因为当时这个，因为它是一个就是金色，它是一个抗日分子啊，在当然来说是很危险的，所以呢，他估计呢要到，因为广济医院是英国办的，所以日本人还对就是外国人办的医院还不会有太多的干涉，所以他为了隐蔽啊，所以他就。 到这个广济医院，因为再加上他那广济医院的医术还是比较高的，因为广济医院是杭州最好的一个西医的这个医院，技术也比较好，那么他们就为了能够隐蔽，那么就到这个广济医院里面去医治。 병원을 소개하는 책자인 것 같은데 왜 이 사진이 여기 있는지? 因为当时呢，我想估计呢，他们把这个韩国的这个作为一个是抗日的一个爱国人士啊，那么编在这里面，而且呢，有一定的，因为当时来说对韩国来就是有一定的影响的啊，对韩国是有一定影响，所以呢，他们把这个人物呢放在，因为当时在这个医院里面，他就在这个医院里面去世，医疗去世都在这个医院里面，所以他把这个故事就放在这个书里面。 이
조카. 조카 김석이라는 사람이 예. 체포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에 당원 관련 자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다. 당시 장례식 치러주었던 목사님이 이분인데요. 글씨라고. 장례를 치러주었던 목사 사진부터 묘비 글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념관의 자료 역시 이 책이 출처였던 것입니다. 김철 선생을 치료해준 광개병원은 1907년에 만들어진 영국계 병원이어서 일본의 눈을 피하기에 최상의 장소였던 겁니다. 한 달 넘게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타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던 독립운동가. 그는 항일운동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호산당 기독교 공동묘지에서 고단했던 45년의 삶을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중국인 전문가의 질문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흔적이라도 찾고자 이동산로를 찾아갔습니다. 이동산로엔 후손의 말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이분은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因为你说有坟墓的话，这个下面就是哪个地方就有坟墓的，有的都有坟墓的。我们住在这里，我们来的时候，当官的就叫我这是草坪，草坪他说你就把它挖过来，跟我摘成花草，买的竹子真的有的，我们这一路过去到这里面都是坟墓，都是坟墓。 70년대 지금으로부터 이동산로 이동산로 네. 그러면 조금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 바깥에 얘기하는 건가요? 你就说再往前面的话就是外围了对吗我跟你说它是一栋嘛一栋二栋三栋四栋四栋네사栋네 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는 낮잖아요 산등성에다가 他就说我们听说他 그럼 이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는 계속 산이었고 화단 어딘가로 흩어진 뼈다귀 해방된 조국을 온 삶으로 염원했던 한 독립운동가의 죽지 않은 열정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오게 한 게 아닐까 이 외에도 밝혀지는 또 다른 사실 没有我们想对这块想做个了解这片以前是什么呢是墓地吗是西湖区 但是我们是军修不敢修但是我知道是有一个很大的墓就是在我们刚刚搬来的时候好像有人在那边烧香烧香啊烧了很多很多的纸但是我们不晓得是没有墓碑我不知道它是什么墓不知道 이동산로 거리명 하나로 시작된 김철 선생의 묘지 찾기. 조그만 애써도 역사는 숨겨둔 그 속사를 보여줍니다. 이 여정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지난 100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경랑의 파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시정부를 지켰던 김철 선생. 역사엔 가정이 없다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임시정부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은 김철 선생이시고요. 또 가운데에 계신 분은 송병조 선생님이시고 제 가까이 있는 분은 차리석 선생님이십니다. 이들 세 분 중에 살아서 꿈에 그리던 곡으로 돌아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철 선생처럼 드러나지 않은 숱한 이름, 묻힌 역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